Access granted. You're connected to the ghost station.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The friends of moon and stars. You are one of us. Welcome. 자, 뭐 특별히 고스트 스테이션에서 이 동계올림픽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사방 방송에서 워낙들 떠들고 있는데다가 얼레꼴레 씨를 비롯해서 참 개판이다. 개판. 엄청나게 많은 글이 도착을 했습니다. 동계올림픽 동계올림픽에서 메달 못 딴 게, 아니 뭐 억울하게 실격패된 게 매우 많이들 분하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뉴욕에서 보니까 이곳 현지 반응은 또 웃겨요. 뭐 자기네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는 당연히 없고, 중국 때문에 혹은 한국 때문에 미국이 메달을 못 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데,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신문 기사를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선수 때문에 실격돼서 메달을 못 땄으니까, 이제는 부시가 중국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고 중국에다가 어떤 미사일 공격을 하지 않을까. 아니면 수 틀리면, 요만큼만 비이상하면 어떤 식으로 얘기가 나갈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 나라가 요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금메달 못 땄다고 미사일 쏠지. 지난번 악의 축 발언에 대해서 제가 잠자코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그냥 딱 한 가지. 세계 1위의 미사일 수출국을 북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그럼 미국은 지구상이 아니고 어디 천국이나 달나라나 화성에 가 있는 나라냐. 미사일 수출국 1위가 미국이 아니고 어떻게 북한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국 정말 이 동양 각국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서방국들에 대해서 고자세로 큰소리 빵빵 치는 나라 아니겠어요? 물론 큰 소리 빵빵 치는 건 북한이 훨씬 더 치는데, 그 이제 뒤에 경제력하고 인구 규모 이런 게 좀 뒷받침이 돼줘야 중국만큼 좀 말빨이 사니까 조금 서운한 면이고. 그래서 하여간 그러네요. 큰 소리 빵빵 치다가 드디어 겁 없이 미국이 가져갈, 요건 내 거, 스포츠가 나발이고 이건 내가 먹을 거야 라고 한 금메달을 가져가기는커녕 지도 못 갖고 미국도 못 갖고 난장을 깠으니, 아, 네. 세계는 위험한 것 같습니다. 이 스포츠 재전 안에서도 항상 전쟁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또 헷갈리시는 분도 계실 텐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발언의 종류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흔히 조크라고 합니다. 조크. 또 내일 게시판에 정말 중국이랑 미국이랑 전쟁이 나나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서운해지니까, 매우 서글퍼지면서 방송하고 싶지 않아지니까. 아이건 그 뭐 날라간 금메달을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우르르 몰려가서 우리 금메달 내놔라. 그리고 행패 부리고 강짜 부리고, 역시 우리 민족의 전통 중에 하나인데, 뭐 마음에 안 들면 일단 집단으로 몰려가서 그 앞에서 난장 까고 벌떼 까고, 그게 인터넷에서만큼 효력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아주 없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 며칠간 우리가 고스를 들으면서 남는 시간에 올림픽 조직위원회 게시판이나 아니면 미국 올림픽 조직위원회, 중국 올림픽 조직위원회 등등 각 게시판에 몰려가서 벌떼를 까기로 합시다. 모르겠다. 我发现
맨슨 음악을 보내드렸습니다. 예상과 달리 노래가 더럽게 길죠? 예, 메들리처럼 엮여가지고. 아무쪼록 뭐 금메달, 스포츠는 어디까지는 스포츠일 뿐인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여러 나라의 감정이 더 이상 국민 감정 차원으로 번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한수 없다. 이 경우에는 내가 직접 개입을 한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내일 호주로 떠나려고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금메달은 거기 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직 수상 안 됐나요? 예, 결정 안 됐나요? 호주 가서 제가 그러려고요. 형, 금메달 줘봐. 아이고, 줘봐. 너네 나라 전쟁 안 하잖아, 줘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받은 다음에 가져가서 중국이랑 미국이랑 이렇게 있는데 쫄쫄쫄 간 다음에 미국 주려고요. 자, 가져. 그래, 어디 가서 전쟁 일으킨다 그런 소리만 하지 마. 금메달 다 가져, 괜찮아, 괜찮아. 뜨개질 하는 남자, 어때? 내용. 마왕, 스크래치. 스크래치면, 마왕,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정말 진기하고 신기한 장면의 에시아에 들어오고 있어. 지금 우리 언니의 남친이 언니를 위해서 뜨개질을 하고 있어. 미친다, 정말. 아. 거수절미하고 사건인 즉 우리 언니랑 남친이 100일이 됐지. 남친이 언니 보고 갖고 싶은 걸 말하라고 그랬대. 언니는 원하는 건 뭐든지 줄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남친은 당근 그렇다요라고 하겠지. 마녀 기질이 뛰어난 언니는 남친 보고 너 내 목 10번 두를 수 있는 목도리 네 손으로 짜놔 이랬대. 남친은 장난치는 줄 알았나 봐. 근데 우리 언니가 장난으로 했겠어? 야, 남자가 무슨 뜨개질이냐. 내가 사줄까? 너 목도리 안 짜주면 너 안 만나. 울 언니 잘한다. 남친이 울 언니를 많이 좋아했나 봐. 안 만나준다니까 뜨개질을 하겠대. 야, 탄자야, 네 얘기하는 것 같다고. 네? 여자친구가 하라 그러면 다 해야 되고. 그게 왜 저예요? 너잖아. 그럼 나야? 아닌데. 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남들 기준으로는 네가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띠동갑 12살 아래한테. 대신 조건이 있어. 언니 눈앞에서 뜨개질을 하라는 거지. 다른 사람이 대신 짜줄 수도 없잖아. 와, 진짜 잔인하다. 이거 완전 오리지널 마녀인데 걸려도 제대로 걸렸구만. 그래서 우리 집 앞에 와서 뜨고 언니랑 만나면 옆에서 뜨고 그래서 요즘은 아주 집에서 만나요. 밖에서 뜨개질 하기가 좀 그렇잖아. 근데 마왕도 손에 바늘 하나 쥐어보고 실조가리 하나 쥐어본 적 언제야? 몇십 년 지난 거야? 언니 남친은 그 둔하고 두꺼운 손으로 대바늘을 쥐고 털실로 빙빙 돌려가며 언니의 목도리를 뜨고 있는데 잘 떠지겠어. 중간에 코라도 빠지면 다시 풀고 다시 뜨고 실수하면 다시 뜨고 휴. 지금 2주가 지났는데 언니 목에 한번 감아질까 말까야. 10번 감을 수 있게 뜨려면 마왕 죽을 때까지도 못 뜨겠다. 근데 요즘에야 유니섹스 시대다 뭐다해서 남녀가 하는 일에 구분을 잘 안 두는데 물론 나도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믿었거든. 근데 남자가 뜨개질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왜 이렇게 신기할까? 언니 남친은 지금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는데 야, 남자가 바늘 쥐고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도 아직 남자는 이거 해야 하고 여자는 이거 해야 하고 그렇게 이미 짜여진 역할들이 고정관념이라는 것들이 마음속에 짱 박혀 있나 봐. 마음은 어떻게 생각해? 지금 옆에서 뜨개질하는 언니 남친 땀 뻘뻘 흘리면서 엉성하게 어설프게 뜨는데 정말 가관이다. 뺏어서 내가 해주고 싶을 정도야. 전능아 몬스터씨가 보낸 글이었어요. 그 언니는 아주 우리 제대로 된 마녀라고 할 수 있네요. 그 얘기 아시죠? 그 어머니 둘이 모여가지고 자식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자식 얘기 나오면 자식 배우자 얘기랑 이제 뭐 호박씨 가는 얘기랑 글로 당연히 이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유 우리 딸애는 말이야 얼마나 시집을 잘 갔는지 아침 되면은 그 사위라는 녀석이 뻘떡 일어나서 가서 신문 집어다 주지 토스트 구워서 우유랑 들고 오지 옆에서 방 청소 해놓지 밥 먹으면 커피 타놓지 그래서 요 녀석 하는 짓이 내 딸내미한테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에휴
근데 아들 놈은 왜 그런지 몰라. 응? 아들이랑은 딱 하나 있는 녀석이 말이야. 이 자식이 아침에 일어나면 쏜살같이 일어나서 지 색시한테 쪼르르 신문 들고 가지. 토스트 구워서 우유랑 같이 침대로 지 마누라한테 들고 가지. 마누라 토스트 먹고 나면은 커피 타서 커피 갖다 바치지. 아유, 내가 미쳐요. 이런데. 그게, 그냥 단순한 싱거운 농담이지만 그 안에 왜 말 속에 뼈가 있다, 말 속에 가시가 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 농담은 안에 가시가 한 열 몇 개 이상 있지 않아요? 상당히 그냥 씩 웃어 넘기기에는 목이나 마음에 뭔가 걸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그런 농담인데, 글쎄, 뭐 모르겠어요. 그 남자가 뜨개질 해가지고 여자친구한테 갖다 주고 뭐 이런 모습이 이쁘네요. 이쁘고 뭐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서적으로 안 맞는 이유가 왠지 모르게 목도리에서 냄새 날 것 같아 싫어. 그 남자들이 하는 물건, 남자들이 만드는, 남자들이 뭔가 하는 물건, 글쎄 요리나 뭐 아니면 이런 거 봐도 남자들이 더 잘한다고들 그러고 직업적으로는 더 많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왠지 모르게 이 정서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남녀 평등이나 이런 거에 눈에 거슬린다 내지는 남자가 뭐 하는 짓이냐 뭐 그럴 생각은 없고 오히려 능력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남자 중에서 제일 무능력한 게 제가 볼 땐 그 케이스인 것 같아요. 목에 힘 주고 큰 소리 칠 거 다 치고 그리고 눈에다 불 켜고 여자한테 손가락질 딱 하면서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 한마디도 안 먹히고 다 채이고 평생 혼자 있고 이따가도 다 도망가고 자냥 인정 못 받는 거, 헛큰 소리 치는 거, 이게 제일 무능력한 것 같고, 글쎄 뭐 큰 소리 안 치고 앞에서 애교를 떨든 아양을 떨든 간에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원만하게 잘 지낸다 그러면 그게 능력 있는 거 아닐까. 근데 우린 능력의 척도라면은 남자면 모름지기 좀 여자한테 큰 소리를 이렇게 좀 치고 여자가 말도 좀 들어주고 그래야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땐 여자 능력이지 남자 능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 거는 여자 능력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여자. 아, 나쁘지 않은 하루였어. 마왕 원추 씨가, 마왕 오늘날 용산 갔다 그리고 다른 상가로 가려고 건물을 통과해서 가는데 그 건물은 핸폰만 전문적으로 파는 곳이었어. 아, 그리고 거기 판매원들은 모두 젊은 청년들. 좋아 좋아. 난 흐뭇한 마음으로 길을 가는데 그 오라버니들이 거기 아가씨 물건 좀 보고 가요. 가려고 살짝 빠직 누구 보고 아가씨라는 거야. 난 예비 고딩인데. 물건 좀 보고 가요라든가 아니면 이쁜 언니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요. 뭘 물어보라는 것이야? 당신 핸폰 번호? 내 친구와 나는 수줍은 미소를 띠면서 우리 그냥 길 지나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얘기했지. 오라버니들은 계속 이리 오라고 손짓하고 민망이 민망. 그러면서 얼굴에 피어나는 미소의 의미는 흐뭇. 에이야. 왜 내 팅구년이 입만 열면 한다는 말이 꽃돌이들로 채워진 할렘을 만들겠다는 건지 알겠더라. 기분 좋았어. 그래서 다음 주에 또 갈라고. 거기가 좋더라고. 그리고 그럼 마왕이 말하겠지. 그 사람들의 미소는 물건을 팔기에 미소 짓는 가식의 미소라고. 그러면 어때? 꽃돌이라는데 마녀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은 장소야. 후후, 애용하라고. 마왕, 나중에 누님들 많은 곳 찾으면 알려줄게. 누님들 많은데 저 많이 알아요. 가지는 않는데 가끔 연락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아십니까? 인기 미시족 다수대기 뭐 이런. 그게 왜 그러냐면 가끔 말이죠. 핸드폰으로 이 쓴웃음 짓는 전화가 와요. 그래서 문자에 뭐라고 몇 마디 뜨고 그 밑에 조용필 그러고 딱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용필이 형이 문자를 찍어? 이럴 리가 없는데 푸아! 무슨 말이야? 그리고 딱 보면 올해도 애용해 주십시오. 모모 나이트클럽 웨이터 조용필. 그렇지. 순간적으로 나는 전화 받을 때
웨이터 조용필의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메시지를 보내면서 부담없이 그 이름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진짜로 긴장하잖아. 용필이 형 메시지인지 알고 엥? 그러고서 나중에 얼마가 화가 나는지. 그러고 있다가 한 4, 5년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핸드폰 번호는 또 어떻게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지 귀신같이 연락이 와요. 연락이 오면서 형님 강남에 물 좋은 모모 캐바레로 옮겼습니다. 신선한 미시족 언니들이 잔뜩 대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제주도 해서 안 와가지고 열이 받아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욕을 할 수도 없고. 애기야, 나는 아직까지 콜라텍에 다닐 나이란다. 나이트클럽도 입장을 못하고 주민등록증도 안 나온 판에 캐바레가 웬일이니 하고 욕을 하고 싶지만 그렇지 뭐. 한번 가볼까나. 아니 뭐 그런 장소에 놓여서 모여가지고 노는 사람들이나 그런 분위기나 전부 뭐 그렇게 크게 나쁘게 보지 않아요. 근데 나이대가 내가 아직 그 정서가 아닌 것 같은데 남들이 보기엔 다 그 정서인가? 나 혼자 우기는 건가? 원래 저 부킹 갔는데 이쪽에서 그냥 뿌루퉁해가지고 말 안 하고 있으면 저쪽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뭐든 말 좀 해봐요. Say anything이라고. XJAPAN의 노래. 부킹 갔을 때 상대방에서 이쪽은 저쪽에 마음에 드는데 저쪽에서 말이 없으면 얼마나 심경이 참담해지는가 하는 그 나이트클럽 부킹 시의 그 슬픔을 그린 노래가 되겠습니다. Say anything. 정말 나 술 한잔만 마실까?
엑스제팬의 Say Anything을 들었습니다. 엑스제팬의 필름객 2002년 2월 23일 토요일 오후 6시에 서울 등촌동 88체육관에서 있습니다. 발광석이 5만원, 침착석이 4만원 되겠습니다. 엑스제팬의 공연 실황과 또 여러가지 모습을 필름으로 틀어놓고 열광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는데 엑스제팬의 멤버들 역시 방한한다고 그럽니다. 오지 오스본의 오지형 파이스트 투어 2002년 오지 오스본 내한 공연 공연명을 말이죠. 다음번에 오지가 공연을 할 때는 제가 다시 지어주고 싶어요. 파이스트 투어 2002 오지 오스본 내한 공연 이거는 좀 약하고 오지형 다덴벼라 투어 2002 뭐 이렇게 좀 정하면 예쁘지 않을까. 평범해. 2002년 2월 22일 금요일 오후 8시 잠실 실내체육관입니다. 오늘 사회를 접했지. 내가 세뱃돈을 70만 원을 받았거든. 이 설날이 1년에 한 서너 번만 있어도 어떻게 좀 백수나 세뱃돈 타가지고 먹고 사는 게 나을지도 몰라. 70만 원 아닐까요? 그렇지. 듣는 백수들은 이 좌절감 느낀다니까. 백수도 아닌 학생들이 막 이렇게 세뱃돈 70만 원씩 받아버리면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 생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20만 원을 가지고 백화점을 갔지. 그래서 옷을 고르고 있는데 주머니를 누군가가 만지는 느낌이 나더라. 그냥 있는데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이 갑자기 떨어진 거야. 그래서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는 순간 두툼한 종이봉투가 없어지는 거야. 그 백화점의 경비아찌가 어떤 빨간 잠바 입은 여성이 흰 봉투를 넣는 거를 봤대. 그것도 내 옆에서. 그래서 막 잡네 어쩌네 그러던데 결국은 소매치기를 어떻게 잡겠어. 확실한 물증도 없고. 그리고 잡더라도 자기가 아니라고 하면 장땡이지. 우리 사회의 한 조각을 본 것 같더라고. 기분이 이상하더라. 아줌마가 새파란 학생의 돈을 가져간다. 하지만 가난한 아줌씨가 이번에 졸업한 딸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서 속상해하는데 내 봉투를 본 순간 확 눈깔 돌았다고 생각을 했지. 불우이웃 도운셈 쳤어. 솔직히 내가 더 마음이 아프냐? 지 마음이 더 아프겠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막 눈물이 나더라. 엄마 생일 선물을 처음으로 살라고 한 건데. 에휴. 안 하던 짓을 하니까 그렇지 뭐. 근데 우리 고모랑 갔었거든. 근데 소매치기 당한 게 자기 잘못이라면서 20만 원을 고모가 주더라고. 어른이 잘못이라면서. 그래서 더 슬펐지. 마음은 지구상의 소매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지구상의 소매치기에 대해서는 전 아는 바도 없고 전 안 했어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저보고 물어봐요? 어릴 때 제 주머니에 처음으로 만 원 단위의 돈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제가 어릴 때 구멍가게 해가지고 하드 사 먹는 것도 아줌마한테 이게 돈 받고 파는 거라고 애한테 설명해 주지 말라 그래가지고 저는 가서 그냥 집어오고 나중에 우리 엄마가 집에 오는 길에 구멍가게 아줌마한테 들려가지고 해철이 몇 개 집어갔어요? 그런 다음에 돈 주고. 뭐 이런 시스템이라 제가 돈에 대한 개념이 없었는데 이 돈 개념을 슬슬 이제 알고 나서 작은 할아버지였던 것 같다. 세뱃돈으로 막 2만 원 막 이렇게 준 거예요. 그 당시 돈으로. 엄청 컸어요. 그래서 그 주머니 넣고 까불고 돌아다니다가 그날 저녁 때 잊어먹고 왔잖아. 닭똥 같은 눈물을 쫄쫄쫄 흘리는데 주머니에서 돈이 없어졌다라는 그 안타까움도 크지만 난생 처음 보는 어릴 때 개념으로는 그게 엄청난 액수의 돈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게 주머니에서 없어졌다는 것 때문에 막 야단 맞을 거에 대한 두려움과 막 이렇게 애가 오그라들어가지고 아주 반쪽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랑 엄마랑 이렇게 불러가지고 잊어먹은 거 엄마 아빠가 도로 채워줄게. 주머니에 다시 그 돈을 넣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아, 돈 액수 잊어먹은 거 생각하면 액수도 크고 이 자식 패 죽여버리고 싶지만 기왕 돈 잃어버린 거 돈 잊어먹고 애가 그 돈 때문에 상처받아서 잉잉대고 자식 새끼 마음까지 잃어버릴 순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없는 돈이라도 도로 채워놨었다. 뭐 그런데 아마 고모 마음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조카가 백화점에 가서 난생 처음 엄마 생일 선물 산다 그랬다가 돈 없어졌지, 소매치기 당했지, 엄마한테 생일 선물 처음으로 좀 크게 해보려는 거한 마음 먹었는데 물론 뭐 취직해가지고 첫 월급 탄 거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못했겠지만 그 예쁜 마음에다가 뭐 이런저런 거 다칠까봐 고모가 채워준 걸로 그냥 생각을 하세요. 어차피 사람 사는 역사가 힘 센 놈은 남의 거 강제로 뺏고 야 내놔 할 만한 힘 없는 놈은 훔치고 뭐 그런 게 우리 역사인데다가 인류 역사 전체가 소매치기나 다름없어요. 옛날에 그 나무 열매하고 이런 것만 짜잘한 거 곤충 몇 마리 잡아먹다가 자 동물을 잡아먹고 이제 등치를 키워야 될 때가 됐는데 동물을 사냥할 만한 힘도 없고 사냥해봐야 힘센 것들한테 다 뺏기니까 인류가 처음으로 사냥을 해서 동물 고기를 먹은 방식은 힘센 맹수들이 잡아놓고 아 맛있다 그러고서 주요 부분을 뜯어먹고 가면 번개같이 거기 달려들어가지고 그럼 이제 뭐 원숭이, 침팬지, 하이에나 이런 것들 바가지로 몰려들 거 아니에요. 이것들은 이제 등치가 비슷하니까 그래서 막 막대기 휘두르고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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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 사이에 잽싸게 순서 가로채서 소매치기 해가지고 먹는 거. 그 다음에 좀 잽싼 동물들 중에서 작은 동물들이 사냥해놨을 때 가서 강도질하는 거 비켜 내가 먹을 거야. 그게 사람의 역사라는 걸 생각을 하면 글쎄 어느 쪽 마음이 더 안 쭈그러진 마음일지는 모르겠어요. 남한테 칼 들고서 강제로 내놔. 여기다 집어넣어. 빨리. 비상벨 죽는다. 이러는 마음과 들키면 안 돼. 들키면 안 돼. 들키면 안 돼. 어떡하지? 나왔다 나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몰래 뭔가 하나를 훔치는 그 마음과
어쨌든 양쪽 마음에 그렇게 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아이고 뭐 작은 돈도 아닌데 그 돈 잊어먹고 불쌍한 사람이니까 도움이 됐기를 차라리 바라자 라는 그 예쁜 마음 변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에다 큰 돈을 들고 가면서 주머니에다가 그냥 봉투에 뜯 넣어가지고 꽂고 갔다라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훔친 거는 아니지만 훔치려는 마음을 먹고 있거나 그런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한테 앞에다가 맛있는 냄새 나는 고기를 막 코앞에서 흔들고 다닌 거기 때문에 그 범죄에 당신도 가담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가령 뭐 훔칠 마음이 있건 없었건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현찰 줄줄줄줄 막 흘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다가 막 돈 놓고 여기다 지갑 놓고 여기다가 카드 떨어뜨려 놓고 다른 사람한테 야 훔쳐가라 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것도 본인이 훔친 거는 아니겠으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런 상으로라면 자기 물건이 아니니까 손대지 말아야 되는 게 맞겠으되 이 불교식으로 따지면 굉장히 죄될걸요. 그래서 죄의 저지르게 하는 데다가 당신이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기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실 때 지갑에 꽁꽁 넣어서 안주머니에 넣어서 청테이프를 위에다가 두 번 바르고 다른 사람들이 손 못 대기 위에다 청산가리하고 염산 같은 거 뿌리고 그런 다음에 꼭 가시기 바래요. 장독대 마후라 그 배신의 아픔. 장독대 마후라는 우리 슈퍼맨 얘기 아니에요. 어제도 딩가딩가하며 방송을 듣고 있었어. 세뱃돈 횡령 사건을 듣던 중 나의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배신의 아픔을 파헤치는 마왕의 멘트. 꼭 슈퍼맨 보고 장독대에서 마후라 메고 뛰는 놈 있어. 라는 정말 잊고 싶었던 아픔의 순간이 생각나고 말았어. 때는 바야흐로 꽃 피고 나비들 춤추던 춘 3월. 변두리 서울 작은 동네에 호기심 많고 순진한 나도 이런 때가 있었다고 마왕. 한 소녀가 극장을 처음 가는 경험을 한 후였지. 거 있잖아. 애들 모아놓고 화장 떡칠한 늙은 것들이 개구라치는 거. 아동극이라나 뭐라나. 아동극을 고스식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나요? 피터팬을 보았지. 당시 6살이던 나에게 그것은 충격이었어.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피터팬이 무대 위를 사방팔방 나르면서 후크 선장을 물리치던 모습. 그 모습은 나에게 유치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사람도 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지. 그날 이후 피터팬은 나의 가슴 속에 영웅이 되었어. 여기서 문제는 시작했지. 아동극을 보고 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네 나의 세력이 똑순이파에게 밀리고 있었어. 그때 불현듯 내 머리를 스치고 가는 것이 있었으니 피터팬. 그래 이거면 한 방에 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애들을 불러 모았지. 야 너희들 피터팬 알아? 난 모를 줄 알았거든. 설명할 말도 준비했는데 그 삐리리한 똑순이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똑순. 아 팅커벨 나오고 피터팬이 후크 선장 혼내주는 동화책이잖아 하는 거야. 난 그게 책으로 나온지는 몰랐거든. 속으로 뜨끔했지. 하지만 모두 예상했다는 듯이 책으로 나온 줄을 모른 게 아니라 책이 먼저인데 어릴 때 그 상황에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너무 이쁘다. 그거 상상을 해봐요. 그 장면을. 여자애가 그거 꿀리는 거 딱 꿈치고 혹시 해서 물어봤어. 너 같은 바보가 많으니까 난 피터팬처럼 날 수 있어. 너 바보냐? 그럼 그냥 책 내용에 있는 거야. 그걸 믿다니 너 정말 멍청하구나. 바보. 사람이 어떻게 나냐? 그 순간 대세가 똑순이 쪽으로 확 기우는 것을 느꼈어. 나. 그건 네가 나쁜 애기 때문이야. 난 착해서 날 수 있죠. 를 외치면서 집에 뛰어들어가서 날기 위한 준비물을 챙겼지. 한 손에는 마루 인형을, 다른 손에는 설탕을. 그때는 햇빛에 반짝이는 설탕이 마법에 가로 같았어. 준비를 한 후 애들이
애들을 거의 3층 높이인 2층 옥상으로 모아놓고 난간에 서서 온몸에 설탕을 뿌리고 즐거운 생각과 화장 떡칠 피터팬을 가슴에다 품고서 마루 인형을 팅커벨 삼아서 외쳤지. 자, 팅커벨, 꿈의 나라로 출발, 마왕, 난, 날고 있어. 정말, 날고 있. 꿈의 나라가 보였거든. 피터팬을 만나진 못했지만 그곳에는 하늘이 노랗고 똑순이파 애들과 엄마가 날 둘러싸 내려보면서 웃음 지어주는 미움도 또 파싸움도 없는 그러한 곳이었어. 그러더니 갑자기 까만 점이 생기면서 모든 것이 사라졌어. 후. 정신을 차려보니까 안방이더라고. 그날 엄마한테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았지. 근데 그때까지도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꿈의 나라로 갔다 와서 그 다음에 맞는 건지 알았다니까. 언니에게 모든 사실을 듣고 난 후 그 이름 모를 배신감과 내일부터 어떻게 집 밖을 나가냐 하는 창피함에 눈물을 흘렸지. 그 뒤 어떻게 바보로 놀림받으면서 똑순이파를 피해서 한 달을 보내다가 순진해서 귀엽다는 오빠 친구들에게 빌붙었지. 결과적으로는 약간의 아픔의 시간이 있었지만 우리 동네 꽃돌이 철물점 오빠와 놀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 오, 케바리. 똑순이가 좋아했거든, 얘를. 야, 정말 이 여자들 간의 라이벌 의식은 무섭다. 피터팬은 내 오른쪽 눈썹에 조그마한 상처와 세상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심어준 채 나의 가슴 속을 떠나게 되었지. 마왕은 이런 적 없어. 추신, 이 글은 제 어린 시절 배신당한 아픔을 쓴 글입니다. 아동극 하시는 분들을 저하하려는... 저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불현뜻을 불현뜻으로 쓰신 거는 뭐 통신이니까 봐드리겠는데 아동극 하시는 분들을 저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에서 저하라는 비하죠? 비하. 나는 있죠? 우리 식구들 글 이렇게 예술로 쓰고 문장력 상상력 풍부한데 맞춤법 개판나는 거 보면 너무 웃겨. 그것도 그냥 맞춤법 말고 이 중의 단어에서 헷갈릴 때 보면 되게 귀여워. 의미는 전달이 돼. 의미는 전달이 되니까. 슈퍼맨 망토를 쓰고요. 뛰어내릴 수 있는 그런 어릴 적에 과감한 행동력이 있다면 나중에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지 싶어요. 그 정도 용기도 있고 물론 그거를 용기라고 부를 순 없지만 배짱도 있고 그런 엉뚱한 구석도 있다면 뭔가 한방 터트릴 구석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장독대에서 떨어진 다음에 무사히 살아남아야 바랄 수 있는 얘기겠죠. 어릴 적의 그 상상력들 같은 거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상상력 쪽보다는 다른 쪽에 더 재질이 있고 그다지 그런 쪽의 것들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고 이건 영화만 봤다 하면 다 지 얘기고 뭐 전부 다 현실에서 이루어질 것 같고 해서 어릴 때 현실하고 꿈의 경계 자체가 애매모호한 그런 어린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정말로 정원에 있는 나무나 돌들하고 자기가 대화를 하고 있다고 믿고 그리고 길을 가다가 이렇게 뭐 사당이나 성황당, 교회 이런 게 지나가면서 마음속 소망을 하나 빌 때 소망을 비는 그 번뇌 파워가 일단 장난이 아니고 뭐 이런 조짐 있는 친구들이 좀 보이는데 고스 식구들이 되게 굉장히 적합한 체질이 아닌가 싶어요. 까만 점이 됐다가 깨어난 상태의 정신 상태가 아 쪽팔리다 좆됐다 떨어졌구나 기절했구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는 꿈의 나라를 갔다 왔는데 그걸 기억을 못하는 거야 라고 끝끝내 가열차게 그걸 믿을 정도면 굉장히 풍부한 감수성하고 상상력이 아니겠는가. 그거는 나이가 먹어도 결코 바뀌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전 어릴 때부터 뭐가 고민이었었냐면 눈앞에 이렇게 나한테 보이는 경치하고 사물들 있잖아요. 이게 내가 뒤를 돌아다 보는 순간에도 존재할까. 그러니까 어떤 기분이 드냐면 내가 지금 마이크를 향해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다가
딱 내가 이렇게 뒤를 보고 얘기하면 뒤쪽에 있는 마이크하고 탄저버섯이 사실은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개를 싹 돌리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세상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꾸고 있는 꿈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상당히 특이하다.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아. 그게 꿈속의 꿈, 나비의 꿈 다 그런 얘기인데 아, 또 어렸어. 그 말 표현하는 형식이 달라져서 그렇지 사실 어렸을 때 다 비슷하게 상상하는 내용들이야. 그걸 말 단어만 정리를 해놓은 건데 심지어는 서양 사람들도 이런 상상하니까 뭐 매트릭스니 뭐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제 뭐 가상현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오랜만에 또 좋은 책을 한 권 추천을 해드릴게요. 로저 젤라즈니의 엠버 연대기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다섯 권까지 출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로저 젤라즈니는 이 판타지하고 SF 양쪽을 다 쓰는 작가예요. 사실은 젤라즈니가 SF나 판타지 양쪽을 다 쓴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쓰는 게 사이파이냐 아니면 판타지냐라는 게 그다지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고대 신화 체계에 나오는 어떤 힌두의 신들의 이미지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종교적인 이미지, 신화적인 이미지, 또 철학적으로 굉장히 깊숙한 탐구 이런 것들이 안에 들어가서 쉽게 넘기면서 읽기는 어려워요. 물론 엠버 연대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쑥쑥 넘어가면서 이 추리극 형식 같은 것도 띄고 있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보다 보면 재밌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뭐 증물적인 어떤 직관에 의한 무슨 어쩌고 막 이런 이상한 표현 나오면 철학 사전도 좀 찾아봐야 되고 이런 난점이 있긴 한데 건너뛰면서 읽어도 재밌습니다. 로저 젤라즈니의 역작 가운데서는요, 그 신들의 사회라는 책이 있고요. 이거는 정말 저기 무슨 사이파이 영화처럼 재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J.R.R. 톨킨의 그 로드 오브 더 링스에서 만들어진 그 판타지의 체계라는 것이 오랫동안 부서지기 힘든 아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엘프가 나와야 되고 뭐 오크가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선과 악의 대결 구조로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몇십 년 동안 그 사이파이 작가들이 깨기 힘든 그런 벽이었었는데 그러니까 뭐 그 반지 전쟁에서 톨킨이 얘기하는 어떤 시대를 살아갈 것인지는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대는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아나가는 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가 아닌가 라는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를 올려다보는 그런 그림이죠. 근데 젤라즈니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를 굉장히 거만하게 내려다봐요. 그래서 등장인물들이 거의 신적인 위치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과 육체와 뭐 이런 능력들이 극한점 혹은 그 이상까지 올라갔을 때 우리 인간의 삶이란 얼마나 더 객관적으로 보여지는가 하는 그런 점들도 다루고 있고 신들의 사회는 그래서 이 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가 추방당한 그러나 사실 이 신들이 누구냐 하면 우주선을 타고 궤도상에서 새 행성에 가서 거기 미개인들을 교화시키면서 거기서 신행세를 하면서 과학의 힘으로 신인 척하는 뭐 이런 얘기예요. 무지하게 재밌어요. 전도서를 위한 장미도 역자이고 이 엠버 연대기는 평행우주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지구 옆에 보면은 우리 지구랑 똑같이 생긴 지구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또 똑같이 생긴 지구가 있는데 이게 이제 모습이 조금씩 틀려지는 거죠. 이런 차원들이 나란히 무한하게 있는데 그러니까 얇게 쪼개서 점점 더 얇게 쪼개도 그 안 속에 조금씩 더 틀린 무한한 수의 우주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먼 나라로 가보면 가령 미국인데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통치하고 있는 미국 이런 것도 이제 점점점 옆에 차원으로 가면 비슷한 모습인데 이제 일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이 옆쪽으로 가면 늑대 인간이 막 살고 있는 나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자, 이 모든 평행 우주들 쭉 줄지어 있는 것들을 엠버 연대기에서는 그림자 세계 실체가 아닌 실체의 반영이라고 파악을 해요. 그리고 이 모든 그림자의 근원이 되는 세계가 딱 한 개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나머지 모든 이 그림자 세계, 평행우주가 생긴다는 얘기죠. 이 진정한 단 하나의 세계를 엠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엠버의 아홉 왕자들 가운데서 한 왕자인 코윈이 이 엠버의 왕이 되기 위해서 각 그림자 세계를 여행하면서 펼쳐지는 뭐 이런 일들인데 이게 추리극 형태로 가면서 스토리를 점점 알뜻모를듯 그래서 끌고 가는 그 탄력이라는 게 대단해요. 젤라즈니는 이거를 근 한 20년 넘어가지고 썼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한 권 한 권 따로 나왔다가 이게 전부 10권으로 마무리가 지어졌고요. 원래 1부부터 5권짜리 엠버 연대기가 있고 그리고 독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다시 쓰기 시작한 신 엠버 연대기 라는 게 6권부터 10권까지가 있는데 신 엠버 연대기는 아직 우리나라에 번역이 안 됐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판타지 소설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데 사실 국내 작가들도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는 다수는 사실 그 아마추어리즘에 벗어나지 못하는 이게 반짝붐으로 끝나지 않을까 혹은 이것이 판타지라는 게 그저 무협지를 대체하고 마는 그런 어떤 소비성 작품으로 끝나고 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도 많아요. 물론 외국에 있는 사이파이나 판타지도 그렇게 욕 많이 먹으면서 문학성 없다는 소리 들으면서 성장해와서 오늘날에는 이런 젤라지니 같은 작가도 나타나고 그런 만큼 우리가 할 일은 일단 작가들한테 좀 이렇게 촉구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판타지나 사이파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야 정말 이런 좋은 책 나왔구나 라고 다들 공감이 갈 때 그런 책들을 사고 또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로드 오브 더 링스 같은 사실 뛰어난 작품성 있는 책들이 이렇게 대중적으로 읽히게 될 거라고 누가 알았어요? 참 기쁜 일이잖아요. 그런 만큼 그런 것에 뒤지지 않는 로드 오브 더 링스에 뒤지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뭐하겠다 엠버 연대기를. 그렇지만 하여간 그 로드 오브 더 링스라는 너무나 위대한 작품이 던져왔던 그 아성에 최초로 일격을 던질 수 있을 만한 자세가 된 거는 불과 몇 작품 안 돼요. 그 중에 하나인 엠버 연대기를 추천합니다. 재밌게 보시기 바라요. 자, 오늘도 우리는 목에다가 보자기를 메고 그리고 장독대 위에 올라가서 엄청나게 까마득하게 보이던 아래 장독대의 모습을 생각을 해봅니다. 글쎄, 망토를 짊어지고 보자기를 메고 장독대 위에 올라가지 않을 만큼 너무나 착하게 사신 분이라면 뭐 그것도 괜찮았겠네요. 그리고 보자기를 메고 또 껑충 뛰어내려서 온 동네 사람들한테 욕먹고 어른들한테 걱정을 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즐거운 추억이 있겠고요. 하지만 장독대 위에 망토랍시고 메고 올라갔다가 너무 무섭고 겁나서 뛰어내리구나 싶은데 부들부들 떨다가 그냥 쪽팔림을 무릅쓰고 야유를 들으면서 내려왔던 해철 소녀는 오늘도 이 목에다가 망토를 맬 준비가 된 철들지 않은 여러분들을 무척 좋아하고 있고 아직 그 시절을 잊어먹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마지막 곡은 그래서 I believe I can fly. 여러분들 사시는 길에 그 무엇이 보자기 망토가 되어주던 또 무엇이 장독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한 번은 날아봅시다. I'm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If I can see it, then I can do it. If I just believe it, there's nothing to it.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 I think about it every night and day. Spread my wings and fly away. I believe I can soar. I see me running through that open door. I believe I can fly. I can fly. I believe I can fly. See, I was on the verge of breaking down. Sometimes silence can seem so loud. There are miracles in life I must
touching. But first I know it starts inside of me. Oh, oh, if I can see it, then I can be it. If I just believe it, there's nothing to it.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 I think about it every night and day. Spread my wings and fly away. I believe I can soar. I see me running through that open door.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fly. Oh, I believe I can fly. Ooh. Hey, 'cause I believe in you. Oh, if I can see it, ooh, then I can do it. Nothing.